La Fábrica Nacional de Moneda y Timbre. 스페인 마드리드의 조폐국. 이곳에서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금고털이를 하는 일당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인질을 잡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착용합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코수염과 광인의 눈을 한 이 가면. 여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프닝에서 본 영상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입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쓰고 있는 이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가면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초현실주의 미술의 대명사이자 스페인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1904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피게레스에서 태어난 달리는 예술가로서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의 삶 역시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그림 다들 보셨죠? 이 작품의 이름은 기억의 지속. 그림에서 보이는 저 해안가는 스페인 북부 카타케스 해안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인근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인 이곳은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삶 그 자체였던 그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저 해안가를 바라보며 많은 작품을 그린 달리는 작품 세계가 확장되면서 자신의 집도 무한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달리의 부인이면서 영원한 뮤즈였던 갈라가 살았던 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달리가 부인에게 선물한 성이지만 부인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곳은 갈라에 대한 달리의 집착과 애정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달리가 태어난 피게레스에는 지금의 달리 극장 박물관이 있습니다. 붉은색 벽에 거대한 계란들이 올려져 있는 이곳은 건물 그 자체가 달리를 상징하고 있죠. 이곳은 달리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과 그의 무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화려함과 그로테스크함이 공존하는 이곳은 달리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담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살바도르 달리의 삶을 관통하는 세 곳의 공간, 그리고 그의 뮤즈인 갈라, 거기에 그의 삶과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이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영화 살바도르 달리 불멸을 찾아서는 달리가 남겨놓은 세 곳의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쫓아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각각의 상징적인 건축물과 그의 작품 세계, 갈라와의 로맨스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지 녹아내린 시계를 그린 화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광인의 삶, 그 한편을 훔쳐볼 수 있는 영화 살바도르 달리 불멸을 찾아서. 오늘 조금 고급진 영화를 원하신다면 이 영화 무비프레스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Gala, for she and she alone was the reality. (목소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